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어, 하나님 앞에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엄청난 말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 사도행전 5장 42절, 8장 27절, 9장 22절, 뭐 17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안드레스 목사님이 고백하셨죠.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집회 다니고 치유 집회도 니고 은사 집회도 아니고 귀신을 내어줬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복음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심히 밝혀 말하는 그 바울의 그 고백들을 보면서 야. 이것만 눈에 가려져 있었구나. 그래서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동기, 사람마다 다 동기가 있어요. 맞죠? 동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상하고하나님을 기도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기도를 했었냐면 내 소원 이루기 위하여서. 그 우리 한국이 기독 이렇게 기복 신앙이 있잖아요. 기복 신앙.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내 응답대로 내 뜻대로 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어.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 영 반대로 일어나. 막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나는 아무 기도에 빠져서 소용이 없어. 이렇게 사셨죠?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만나고 예수가 모든 문제를 그냥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 우리 예온교회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온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성교하고 싶은데 성교하는 교회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곳? 온송도와 함께 전도와 선교하는 그 교회에 저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부천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개척 교회를 갔어요 저희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에서 개척 이렇게 동생이 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개척을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인큐베이터 이제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계속 꿈만 꾸시고 신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다락방에 오셔서 훈련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거기 에기울여지더라고요 어? 그래? 무슨 꿈에 뭐가 나타나셨다고.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전도와 성교만 하는 교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왜 반대로 더 힘들고 어려운데 보내주셨습니까? 뭐지, 이렇게. 어, 그러면서 핵심은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예언교회는 오지 않으리, 이렇게 했거든요. 예께는오지 않으리. 일꾼과 제자가 너무 많으니 나까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다 딱 뽑아서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안드레스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10년 전에 오셔 가지고 야나 우리 예흥께 함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저는 아부는 아닙니다. 누가 들으면 또 제가 아부한다고 아부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딱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그 가슴과 그 눈물, 전도와 성교를 향한 그 눈물이 보여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때 보면, 하나님 나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세계보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서 세계보음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는 성교님들도, 그래서 아무나 이 자리에 안 짓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귀한 전도자요 성교사들, 귀한 우리 송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어서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영화라도 생명 살리는 바로 구원의 동기이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인 줄 아시고,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인간인 걸 아시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사단의 자녀로서 종로를 타면서 살았던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노력하고 책으로 잘 살아도 결론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재앙과 지옥 배경과 그리고 영벌에 가는 멸망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함께 임만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세 가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해도 강조해도 넘치지 않냐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영적 플랫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므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 아마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겉은 날로날로 날로 우리가 세태해지고 나이가 많아서 주름이 늘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한 귀한 축복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의 임적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237과 5층 종족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와 성교의그 대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237 치유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세워. 우리 그런 찬약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냐도록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잃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소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소원이 바로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습관, 우리의 체질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지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 3절에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와 함께 위드 임만의 옴네스를 누려서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있냐면 마음의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문학이 발달하였고 헬라 철학이 발달하였고 과학이 발달해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이 철학이 발달에 대해는 이 아데네. 이 현장. 이 아데네 이름의 명칭은 아테네 아시죠? 이 아테네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어진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영적인 우상숭배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날마다 있는 동안에 변론하고 이렇게 쟁론하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패, 전도사역이 실패한 사역. 이렇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냐고 말쟁이다, 말쟁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향하여서 말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왔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막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와서 우리를 도라! 우이 환상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마게도냐 첫생이 빌리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빌리보 성에서 루디아도 만났지만, 복음을 증거하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일하여서, 매를 맞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또이제가 왔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어떻게 불량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난리 치고 그래서 또 거기를 피해서 또 베레아로 또 갔더니 또 베라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정말 바울을 죽이고자 해서 막 거기까지 또쫓아오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또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 바울 혼자만 이렇게 밖에 내보내지고 신라와 디모데는 그, 이렇게 베리아에 놓아두고 아덴으로 바울이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함께 동역할 사람도 없었고 바울에게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거합시다. 엄마 이렇게 왜냐하면 바울을 돈을 벌어서 텐트 메이커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급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성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지 들어갈 집도 없지 하여튼 이러한 막막한 이러한 현장 이러한 현장 속에 어, 정말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때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주신 놀란 역사도 있었지만. 많은 핍박도 함께 왔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의 아픔과 또 복음 때문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때때로는 경제 문제 속에서, 때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망사역은 초대교회의 베드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때 3천명이 죽기로 돌아오고 5천명이 죽기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숫자에 약하잖아요, 우리는. 저도 예전에 이렇게 5인 일조가 돼가지고, 우리 한참 5인 일조 해가지고, 이렇게 막 현장 돌잖아요. 현장 돌면, 막 이렇게 포럼할 때, 다른 팀들은 막 역사가 일어나 막, 뭐 영접을 해갖고, 뭐가 열렸대, 뭐가 열렸다 하는데, 내 현장은 없네. 그러면 그때 아버지한테 따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증거를 안 주시고, 왜 나에게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막 많았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너무나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면 막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가 잠잠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안 되어지면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아우, 그만둬야 돼? 막 이런 부분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도 살짝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안 써져 있어서 없었겠지만 우리가 숫자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 영혼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을 책임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전도자인 바울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전도자인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도 너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준이 직분과 이 사명을 하해서 네가 계속해서 갈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아무도 증거가 아니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 현장까지 난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비가 와도 가고, 가기 싫어서 가고, 아무도 안 나와도 5인 1주일 속에서 혼자 가도 갈 거고, 진짜 그렇게 하고 갔어요. 많은 증거가 한참 있다 일어났죠. 한참 있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확장주의라고 막 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영접반 일주 있고, 그 다음에 뭐 4주 반 생기고, 막 이런 증거 역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나. 나한 사람, 나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 사람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사람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덴의 이후의 사역에 자신의 기대만큼 안 됐어요. 빌리보에서도 정말 그랬었지. 심하게 매를 맞아서 건강도 안 좋아진 상태였지요. 두고 온 데살로니가의 그 교인들, 자기가 도망치듯이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뭐 자기 이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당장들이 어떻게 막매 이렇게 법정에 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있을 건가?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줌이 있으면 볼 건데.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 바울이 이렇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낙심이 되어졌고 많이 힘이 빠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동역자의 만남입니다 일평생 바울과 함께 한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비 같은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바 이렇게 아굴라와 이 브루스길라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닙니다. 왜냐면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는 로마 시민권이 아닌 자들은 다 나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굴라가 본도에서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서 부인인 브루스길라 헬라인 이어 이렇게 남편 따라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들에게는 이 고린도는요, 정말 내 실패의 현장이고, 로마에서 이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는 현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속에서도요, 내가 정말 예전에 저기 해외에서 막 여러에서 엄청 다른 지역에서 지방에서 최고의 좀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왔는데, 다 놓고 한국으로 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망하는것 같았는데 내가 복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라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서의 16장에 나오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평생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자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때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더 좋은 분들을 여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 아덴과 수많은 현장에서 좀안 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한 전도 현장인 것 같았지만 바울에게는 정말 이 문제와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만남의 축복도 받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 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증, 2장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 2장 4절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고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그리스도만 내가 알기를 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노라 그래서 바울이 일심 전심 지속하며 앞으로 폈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단련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호십단단 노립니다.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무장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에 왔을 때이 고린도도요 만만치는 않았어요. 영적인 상태를 보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또 그러면 신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여기에 보면, 여사제들. 단임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명이라는 이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말로는 창기들처럼, 음란이 그 도시에 가득했던 이런 현장.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른전서 2장 3절에는 내가 고린도에서 있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심히, 내가 두렵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심히 정말 두렵다. 이마만큼의 여기서도 벗어나고 싶은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상태 이런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아 그냥 여기까지일까? 여기서 떠나야 되나? 이런 갈등 이런 순간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 시간표 불러주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약함 아시고요. 우리의 무능 아시고요. 우리의 언약함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준비 스테반의 순교의 그핍박과 아픔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누굴 예비해 주셨냐 바로 사울 사울을 준비하였고 이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고. 그러면서 바나바를 준비하셔서 한팀 되어서 세겹주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첫 사람인 아담 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만 외 우리 혼자서는 할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할수 없는 살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바로 임만 외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 말씀 성시대로 1장 21절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 6절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때때로는 여러 가지 믿음의 테스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또 하나님은 빌립을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 야, 빌립아. 이, 너희가 이 사람을 먹여라. 어떻게 이걸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이 머리를 탁탁, 빌립이 계산적이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뭐지? 입가 쪽에. 그래서 바로 따다다닥, 전자계산기도 없었는데 이미 알아. 몇 대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깨시기 위하여서. 있는 거 가져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도 다섯 개. 이걸로 오천 명을 먹이며.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계산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어주시는그 하늘에 하나님이주시는그 축복을 그 만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림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돌림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완벽한 보장이시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숨을 두려워, 이렇게 너희의 목숨? 죽이는 거 하지 말고, 목숨과 너희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사단이 틈타는 그런 두려움 속에 거하면안 돼요, 저요. 사단이 틈타는그 두려움. 그게 바로 요비였잖아요. 내가 늘 했던 두려움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다. 사단은 그걸 틈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아에게는 하나님은요. 동역자를 어쩔 때는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또는 사르바 가부를 먹이십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나의 동역자가 사르바 가부 지금 이거 이거 밀가루 한 줌의 밀가루를 먹고 죽어야 되는 이사르바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여 주냐? 엘리야에게 붙여 준 동역자예요. 우리는 다 빵빵한 동역자가 있으면 좋잖아요. 막 나에게 좀아 그러면 어, 정말 멋지시군요. 어, 정말 어, 하나님의 축복이시고 응답이십니다. 막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딱 지금 어, 이게 뭐야? 나 아무도 없네. 어이, 뭐야, 내가 도와야 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윈윈이에요. 그 엘리아, 그가브를엘리야와그 가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아니면 능력 속에 거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붙잡고 그 가정, 그 가부의 놀라운 역사.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방 여자가. 그래서 우리의 동역자는 이방인의 여자가 될수 있고요. 그죠. 또 완벽하게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될수 있어. 근데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게 없어서라고 하죠. 어, 나중에는 이 부르스길라 아굴라가 바뀌잖아요. 아굴라가 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신앙인데 바뀌어서 누가요? 부르스길라. 근데 중요한 게. 브루스길 아굴로 알려면 목숨 내놔야죠. 내놓으세요. 빨리. 저 위에서 목숨 내놓으실 분.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바울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생명건 제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서 생명까지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중지자 여러분들 생명 내놓으라고 안 할게요. 뭐 내놔? 시간 내놔. 시간. 3인 1도 통화해서 현장 가. 다락방에. 그죠? 237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237 살리라고 우리 중지자 세우셨잖아요. 세우셨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로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예언계를 통하여 성교라는 이 축복을 통하여 세우신 단임 목사님과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주자들은또 하나 되어지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 본문 18장 9절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침묵하지 마. 그리고 말해. 성포해. 담당하게. 이 현장 가운데 보여지는 영적인 실태와 보여지는 환경이 깝깝하다 할지라도 네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응답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해롭게 할 자가 없이 다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가면서 핏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으로 하나님의 그보아의 날개 아래 그것의 능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이 고린도 현장에 뭐가 있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2장 3절에 그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현장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이 현장이 나를 심히 두렵게 만들고, 여기에서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환경,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축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요수하게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편 128편 139편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바다 끝에 가서 고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안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제가 이렇게 3월 마지막 주에 뉴질랜드 캠프 현장을 갔잖아요. 네 뉴질랜드 이제 오클랜드 캠프 현장을 딱 갔을 때 이렇게 피검 나오는 우리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픽업 나온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땠어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뭐냐? 뭐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이단 교회다. 이단 교회니까 사업하시거든요. 유통업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이렇게 제빵 하시는 또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불매 운동이 일어났어. 불매 운동. 그 사지 말자. 하고 그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 가지고 한참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 상관없다. 상관없다. 하면서 어려움 양가 속에 끝까지 20년 지속하면서 복음을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연장에는꼭 이렇게 이단 시비가 있고 꼭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더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오클랜드 뉴질랜드에 빵을 제일 맛있게 잘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빵을 안사 먹을 수 없잖아요. 맨 처음에는 아, 사 먹지 마, 사 먹지 마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 여기가 이 집이 제일 맛있는데 이 집이 이렇게 다른 것을 나쁜 것을 쓰지 아니하는 오리지널 좋은 재료로 하다 보니까 안사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 먹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자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오미고 목사님 그 이야기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났대. 이 교회는 이단 교회인데 거기에 여자 목사가 있는데 아주 센 목사여가지고 돈을 막 뜯어낸다고 밝힌다고. 돈을 막 뜯어낸다고. 막 이렇게 근데 그 교회 다니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등록했던 그 집사님 이게 남편 집사님이 야. 내가 다른 교회 다 돌아다녀봤는데 이 교회만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데가 없더라. 그리고 사람이 그거 이게 헌금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강조도 안 하고 내가 가서 보니까 하지도 않더라.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말씀 앞에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을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 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그 말씀 보면 서 맞다. 정말, 여러 가지의 핍박, 갈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자들을 통해서 새겨보고 마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보는 시선은 여기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현장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전에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니누의 성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내가 가축도 아낀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15장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세 가지의 비유가 바로 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아홉 아홉 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두 번째 비유에는 열 드라마 카 중에서 한 은전, 그 은전을 잊어버렸을 때그 여자가 멍 쓸면서 찾잖아요. 뭐라고 나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인 1조를 통하여서 장단기.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때를 얻떤지못얻떤지 얻던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되고요. 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의 그 심정으로 날마다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그쵸? 그렇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현장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조카로스를 하나님 구원해 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와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성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고린도 성에 보내셔서 그 현장에 내네 백성이 많으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이 각자의 성이 대교가 될수 있고요. 우리 교구가 되어지고요, 우리 지역이 되고, 학교가 되어질 수 있고, 직장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 현장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정말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현장을 보내서 간수장과 그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면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할 그 위기에 있는 배라는. 생명이 위급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276명을 허락하셔서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은 다 내게 주셨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는 우리의 모든 우리 나에게 주시는 그성 안에서 이 축복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더, 한번더 정신 우리 다임목사님한번더 정신 이야기 하셨잖아요. 한번더 찾아가고,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전화하고 그러면서 한번더 뒤집어 보라 생명 살리는 그 파수망대. 그래서 영적 권세 사용하는 신앙생활 베드로가 내게 네 있는 것을로 내게 네 주노니 서로 시선은 달라 이 사람은 돈을 원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크리스도. 선포할 때 예수 크리스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7절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니. 이게 중요해요. 3인 1조 저와 여러분들이 스타트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손을 예수는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서 뭐 해야 되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가해서 뛰면서 함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